자가조절 진통 안내. 수술 후 통증과 진통.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통증은 수술의 종류나 수술 부위에 따라 그 양상과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환자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수술 후 통증은 심호흡과 기침 운동을 어렵게 하여 가래 배출을 방해하고 그 결과 무기폐나 폐렴 등 호흡기 합병증의 위험을 상승시키며 조기 보행 운동을 어렵게 하여 환자가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그로 인한 폐색전증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혈압과 맥박수를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술 후 회복을 방해하고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진통제를 투여해드리지만 진통제의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해 진통제가 과량 투여되거나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가조절 진통이란 영어로 PCA라고도 부르는 자가조절 진통이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의 투여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한 주사장치를 이용, 자신의 상태에 맞추어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법입니다. 자가조절 진통장치는 진통제가 일정 속도로 주입되는 상태에서 통증이 심해질 경우 환자가 버튼을 눌러 추가로 진통제를 주입할 수 있으며 버튼을 여러 번 누르더라도 설정된 용량과 투여 간격 내에서만 약물이 주입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가조절 진통의 장점. 자가조절 진통 장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가조절 진통 장치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증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기침 운동과 심호흡을 통해 폐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조기 보행을 통해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조절 진통의 부작용. 자가조절 진통으로 인한 부작용은 수술 후 사용하는 대부분 진통제와 유사하며 구역질이나 구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림, 졸리움증이나 가려움증, 호흡 억제, 그리고 방광에 소변이 정체되어 소변을 잘 볼 수 없는 유저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거나 진통제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호전될 수 있습니다. 자가조절 진통의 신청. 자가조절 진통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가조절 진통에 대한 신청은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자가조절 진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환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